저 매운 거 엄청 좋아합니다. 네. 괜찮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서명과 함께하는 얼리어 닥터 혜성입니다. 반가워요. 네, 오늘은요. 서명과 프레시즈가 함께한 불닭 밀키드 3종 세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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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보이즈빌리지 채널에 출연하고 있는 토리입니다. 토리님께서 타 채널은 처음 출연하신다고. 네. 그래서 좀 떨리는데 불닭에 출연해서 영광입니다. 그럼 오늘도 얼리어 닥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예! 와, 와, 이거 진짜, 와, 대박이죠. 저 이런 거 진짜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또 가정 간편식 프레시즈와 그리고 삼양 불닭이 함께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 딱 3종 세트예요. 불닭 볶음, 불닭 파스타, 불닭 치즈 프라이. 빨리 뜯어보고 싶어. 진짜. 이게 치즈 프라이. 네, 치즈 프라이. 안에 진공 포장되어 있어요. 네. 야채도 들어있고요. 파슬리도 이렇게 들어있고, 소스. 이 햇불닭 소스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올리브 오일도 들어있고, 막 신기한 파슬리도 들어있고. 그러니까요.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불닭 볶음 한번 열어볼까요? 헐. 와, 이거 맛있는 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딱 봐도. 이렇게 야채가 진공 포장 너무 잘 되어있고. 우와, 와, 닭다리살. 빠질 수 없는 햇불닭 소스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불닭 파스타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트러플 크림 소스. 요즘 또 유행이잖아요. 트러플. 핵불닭이 또 들어있고요. 와, 마늘. 이렇게 썰어진 거. 그러니까 아예 손질이 다 돼가지고. 네. 그냥 이거 퍽퍽퍽퍽 넣으면 되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베이컨 이렇게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와.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만드는 게. 와, 간단하게 딱 적혀있네요. 네. 여러분들이 요리하실 때 진짜 바로바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면을 삶고 재료를 익힌 다음에 그 면수랑 소스랑 합쳐서 볶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핵불닭 소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핵불닭 소스가 완전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오리지널 불닭 볶음은요, 모든 이 떡과 야채를 씻고 나서 팬에 오일을 두르고 이 모든 것을 섞어서 볶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5분밖에 안 걸려요. 데빌 불닭 치즈프라이는 재료를 손질하고 재료를 구운 다음에 시즈닝을 하시고 감자 위에 토핑만 하면 됩니다. 너무 맛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 진짜 너무 배고파요. 우리 빨리 먹어볼까요? 네. 저 지금 재료 설명만 했는데 지금 이미 먹은 기분. 빨리 주세요! 대박. 와, 진짜 대박. 와, 여기 닭고기 실한 거 보이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와, 야채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 야채가 너무 싱싱한 게 들어있어서 같이 먹으니까 식감도 살고. 맞아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재료 자체가 너무 좋다. 아, 근데 확실히 핵불닭이라 맵다. 딱 침샘을 자극해요. 진짜 매운맛이. 계속 뭔가 소리 땡겨요. 저는 너무 좋은 게 베이컨이 완전 도톰하게 들어가 있어요. 보통은 베이컨 들어가면 되게 얇은 거 있잖아요. 네, 슬라이스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슨 삼겹살처럼 두껍게 되어 있어요. 아, 너무 맛있는데? 갑자기 사투리. 너무 맛있는데? 전 놀란 게 이 트러플 소스? 이것도 맛있는데 핵불닭 소스랑 잘 어울릴까? 이랬는데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 로제 크림 파스타처럼 딱 어울려요. 뭔가 약간 느끼할 수 있는데 확 잡아줘. 불닭 빡! 피클 필요 없어. 삼겹살이랑 베이컨이랑 중간? 너무 맛있어. 씹을수록 스모크 향이 진짜 많이 나요. 최근에 자취를 시작했거든요. 네. 집에서 시간이 없는데 내가 파스타를 먹고 싶어. 나가긴 귀찮아. 그럴 때 이거 딱 15분 만에 만들어서 먹으면 짱이죠. 끝! 와, 이거 뭐예요? 너무 예뻐! 그러니까 일단 비주얼이 미쳤다. 이번엔 약간 멕시코? 멕시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맥주 안주예요. 지금 이 소스가 거의 다 했거든요. 네, 맞아요. 총 세 가지 소스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네. 이게 살사 소스랑 그리고 치즈 소스 그리고 핵불닭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게 느끼함도 잡아주고 딱 고소하고 감칠맛 나고 달고 새콤하고 다 있어요. 아, 그리고 이 이탈리안 파슬리가 들어간 게 너무 좋은 게 고급 요리로 변한 느낌이에요. 이게 적 양파도 사실 평소에 그렇게 자주 사 먹진 않잖아요. 맞아요. 이 밀키트를 사면 진짜 내가 처음 보는 이런 야채들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자취하시는 분들 진짜 특별한 음식 먹고 싶을 때 또 특별한 안주 또 찾고 싶은 분들 이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맥주. 리얼 맥주 필요 없나요? 지금까지 삼양식품과 프레시즈가 함께 콜라보를 해서 탄생한
불닭 밀키트 3종 세트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하니까 간편하게 사서 요리를 해먹고 싶습니다.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홈파티, 삼겹살 너무 이제 식상하잖아요. 파스타나 데빌치즈 후라이 이런 것들을 이제 특별하게 맞아. 다른 안주로 이렇게 곁들여서 드시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오늘도 얼리어닥터에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와. 오늘은 비대평을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저희가 불닭소스 3종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명과 함께하는 얼리어닥터 혜성이와 보이즈비즈 토리였습니다. 그럼 안녕!